2년 만에. 수고했어. 어, 멋있어. 2년 만에 한국 들어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먹는 것도 그렇고 집에 온 것도 그렇고 너무 기분 좋아요. 밖에 나가 있으니까 먹는 것도 사실 좀 그렇고 제대로 못 먹을 것 같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항상 노심초사하고 뭐 보고 싶게 하지만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전화로만 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항상 보고 싶어요. 한국 오면은 원래 집에 있을 때 엄마가 많이 해줬거든요. 낙지 먹고 모자 먹으면 빨갛게 했었는데 이거는 집에서 먹는 게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먹는 것도 그렇고 또 집에 와가지고 네, 또 어머니 아버지도 보고 다 같이 가족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은아야? 이은아야? 글쎄요, 그 2년 만에 요번에 들어와서이고 여기 지금 어. 집에 와서도 4시 앉은 건 처음이에요. 왜냐면 한 사람은 빠져요, 항상. 애기 봐야 되니까. KH Lee's return home to South Korea comes after a breakthrough season on the PGA Tour, where he certainly lived up to his name. 서울 경제 공원자에서 서울에서 이름을 날린다는데 세계적으로 이제 이름 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좋고 그래서 예, 그렇게 했습니다. It has become increasingly appropriate for the 30-year-old. Especially after his first career PGA Tour win at the 2021 AT&T Byron Nelson. A dream come true for KH Lee. But his best memory from the year was undoubtedly the birth of his daughter, Yuna. 아직, 네, 뭐 이런 아빠가 되고 싶다는 건 아직 사실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아빠가 된 제 남편은 그냥 똑같이 개구쟁이 같고 그냥 뭐 달라진 건 없어 보여요, 그냥. 뭐야? 우와. 이제 말하겠네, 좀 있어. 'Fatherhood is a fitting next chapter in a story. 까꿍, 까꿍. As family has long been at the center of it all. He's the only child of a violinist and baseball player turned restaurateurs. 아버지랑 어머니랑 이제 식단을 하셨었는데 골프라는 그런 운동이 또 혼자 제가 뭐 어렸을 때 운전하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항상 따라다니셨는데 집사람이 자꾸 맞춰줘서 해서 난 경훈이한테 가서 골프란 게 그때 보니까 부모 아니면 누가 붙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거를 할 때 좀 누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할 때도 사실은 있었는데 뭐 경훈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 다 참고 잘 이겨낼 수 있었어요. 네,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고 너무 마음대로 한 게 아닌가. 또 거기서 그렇게 뒷바라지를 안 해주셨으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아버지랑 저랑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는 좀 부족한 점이 있었고 그런데 그걸 전혀 내세가지 않고 해도 얘는 알더라고 그걸. Thanks to his parents' sacrifices, KH was able to pursue a golf career that began at Jungsong Hills Golf Club. 경훈이 오면은 안 가는 거예요. 야 경훈아, 쳤으면 집에 가. 그러면 네 하고 안 가고. 그런 게 기억에 남고 기본을 잘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처음엔 선생님이 그리고 재밌게 즐길 수 있게 많이 가르쳐 주셨고 그런 게 기억이 남아요. 그리고 약간 경훈이는 특별하게 약간 또 얘기하지만 약간 외유 내강 스타일. KH burst onto the scene at the 2010 Asian Games with a gold medal in the team competition to go along with a fourth place individual finish. He then turned pro in 2012 and joined the Japan Golf Tour.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냥 제가 하는 거 응원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골프 할 때도 네가 하고 싶으면 선수의 길을 가라 이렇게 하고
뭐 그냥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거를 그냥 응원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After 4 years and multiple wins around the world, he joined the Corn Ferry Tour. But two up and down seasons left him frustrated. 적응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힘들어도 자기는 좋다고 하니 그러고 골프채를 잡으면 행복하다고 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 안 한다는 소리 안 했거든요. 끝까지 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훈이한테도 프로되고 이런 것도 운동을 네가 좋아해서 하는 거고 나머지 상금이나 이런 명예는 따라오는 거다. 난 그렇게 알고 경리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Lee bounced back and earned his PGA Tour card in the fall of 2018. Since then, he has made the FedEx Cup playoffs in each of his 3 seasons and improved his place in the standings every year. 지금은 이제 PGA 투어에 와서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보니까요. 바로 옆에서 정말 유명한 선수들이 많잖아요. TV에서 보던. 그런 선수랑 경쟁하는 것 자체가 재밌는 것 같아요. 같이 쳐볼 수 있고. 제일 좋은 건 경훈이가 집중력이 끈기가 있고. That persistence was sincerely tested last season at the AT&T Byron Nelson. Leading by 3 on the 16th hole, KH stumbled down the stretch. And the door has just been opened. It certainly has. But an old lesson from his father had prepared him for this moment. 책을 좀 많이 읽으시거든요, 아버지가. 근데 그런 책에서 나오는 좋은 말들을 좋은 말씀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저한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한 말씀은 이제 네가 정한 길이니까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해라. 아무리 힘들어도 실력은 가지고 있었고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잘 기다려서 온 거죠. 뭐. Lee closed with birdies on 17 and 18 to claim his first PGA Tour win. 25 under par. This week for KH Lee, one of 8 PGA Tour members from South Korea, and now the 3rd to win the AT&T Byron Nelson. 너무 자랑스럽고 그냥 이제 저희 남편이 너무 고생했던 거가 한 번에 이렇게 몰려오면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멋지고 좀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해지고 좀 뭐랄까 처음에 투어 갔을 때에 비해서. 좀 마음이 편해요. 이제는 좀 나의 투어 같고. 아, 너무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While his father's wise words helped from afar, additional support from a childhood hero was at the forefront. 거기에서 우승할 수 있다는 거는 대단히 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제일 형이기도 하고 또 제가 또 달라스 살기도 하고 그래서 가가지고 축하를 해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왔는데 프로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뭐 TV에서 하고 제가 이제 투어를 가고 프로님이 많이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되게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투어에서 좀 오래 살아남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고 또 그 우승을 통해서 앞으로 PGA 투어에 본인이 가야 될 그런 길들을 착실히 잘 가고 있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고 Having Choi as a mentor has offered KH a connection to his homeland while in the US. But nothing can replace being with all the people he cares for most as he strives to find the right balance between life on tour and at home. 저는 성적뿐 아니라 성적도 잘 내고 싶지만 일단은 제가 지금 유나가 있으니까요. 유나가 엄청 좋아하고 사랑하는 아빠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 남편이 그냥 결과랑 상관없이 좀 행복한 골퍼가 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다른 거를 좀 더 즐기면서 좀 재밌게 사는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주연이하고 예, 그게 제 바람이에요. 좀 즐기면서 뭐 즐기면서 쉬는 거는 쉽진 않겠지만
그래서 조금 너무 부담 갖지 않고. 뭐 결혼도 했고 애도 낳고 이제 안정됐으니까 열심히 하면 또 기회가 오고 또 기회가 오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목표를 갖다가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끈기 있게 경훈이답게 가는 길을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우승을 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저도 또 넘어야 될 산들이 많으니까 앞으로도 좀 계속 열심히 해서 저 나름대로의 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